이번 시간은요, 몽클 세라믹이죠. 몽클 세라믹 공방 화분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새로운 신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각분 10 곱하기 10 사이즈의 화분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캔디분, 캐릭터분, 그 다음에 스누피, 헬로키티분 등등, 콩분, 미니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이기입니다. 서세요. 여기는요, 초지동 안산에 있습니다. 공방입니다. 몽클 세라믹 공방에 왔습니다. 몽클 세라믹 공방에 직접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요. 물마름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이렇게 토분의 개념, 그러니까 토분의 그런 장점의 역할을 다하는 몽클 세라믹 공방 화분입니다. 직접 손으로 두들기고 공기 빼가지고 직접 이어붙이고 해서 그림도 손으로 손작업,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한땀한땀다 글씨까지 다 새겨서 정말 기계 작업 하나도 없이 1도 없이 뭐, 다 손으로 만들어서 낸 작품 화분이라고 해도 돼요.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 아주 섬세한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려내시는데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직접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다육 공방, 공방 화분이죠. 다육 화분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아주 좋다고 해요. 통기성이 아주 좋고요. 물마름 탁월하겠죠?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 몽클 세라믹 공방 화분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요, 콩분들이에요. 콩분들은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의 그 모자잖아요. 머리, 뒷머리, 모자를 쓴 머리. 요런 그림도 정면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광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유화기 안 발라져 있습니다. 선에만 들어가 있어요. 선에만 들어가 있는, 손수, 100% 손수제 공방 화분이고, 이런 콩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조그만 거 조금이다 이렇게 심어 놓기 아주 좋은 사이즈로 6 곱하기 6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가격 15,000원이라고 해요. 이 콩분 사이즈는, 콩분 요런 제가 들고 있는 요거는 사이즈가 6 곱하기 6 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거고요. 콩분 좋아하시면요, 요거 콩분 구매 가능하니까 따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요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의 화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입구에, 현관 입구,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벽에 있는 장식이죠. 이제 걸어놓고 손 대지 마시오, 그리고 눈으로만 보시오, 뭐 이런 글귀, 또 전화번호, 그리고 상호 있으시면 상호도 새겨드려요. 문의 제작도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림도 좋아하시는 그림 있으시면 얘기하시면은 맞춰 드릴 거예요. 여기 꽃그림, 꽃그림에 콩분도 이렇게 있고요. 보면 콩분뿐만 아니에요. 이런 호리병에 꽃병 같은 이런 것도 새로 신상으로 해서 이것도 출시가 되어서 만들어내서 이제 소개가 된바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애기 행복소녀 얼굴의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들도 있고요. 큰 대형도 있습니다. 대형도 이렇게 이게 꽃이죠. 꽃 그림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꽃 그림으로 해서 아주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는 이런 화분들도 정말 멋진 화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만들어내시고 있는 몽클 세라믹 공방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애기, 우리 애기 몽클님이 있어요. 따님, 사장님, 따님이 만드시는 이런, 오, 진짜. 근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림?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주 선도 또렷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선명하게, 원 그림, 동그라미 그림도 예전에 삐뚤빼뚤했었는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아주, 누가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육화분은요,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내듯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손으로 그린 게 표가 나는 게 오히려 더좀 멋있는 것 같아요. 멋스러운 화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님이 그리신, 만들어낸 이 화분들도 이렇게 이뻐요. 보면 그대로의 그 정서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이런 화분 그림을 보면,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이런 화분도 많이 필요로 하는 화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여기 위에 있는 이 화분인 것 같아요. 이런 콩분들, 미니분들, 요새는 콩분하고 미니분, 그리고 사각 원형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떼사수로 보여드리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는 중에 저거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캡처를 하셔갖고 사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분도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화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그 몽쿨 세라믹 공방에 와서 이렇게 정면에 있는 화분들이 너무 예뻐갖고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 나온 신상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와 그리고 요새 이번 연도 2024년에 새로 나온 화분들 이제 세트로 데려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아주 저렴한 게 아니라 좀 할인된 그림. 이게 손수제 공방 100% 손으로 다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할인가로 여러분께서 드리지는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에 가끔 가다가 이제 크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미세한 뭐그 크랙 같은 거 금이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한 번씩 내드리거든요. 그때도 와서 소개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득템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 하나 개당 가격 판매보다는 이제 세개 정도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좀더 택배비는 빠지는 금액이죠. 그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갈 수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쓸수 있다고 해서 사각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신에 이제 사각 화분이 원형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좀 적게 나와요. 사각분이 적게 나오고 원형분이 사이즈가 좀더 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가격도 훨씬 아니라 조금 원형 화분이 좀더 저희가 알기로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가격은 그대로 가면서 사이즈는 원형이 좀더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이게 번호가 이렇게 다써 있어요. 번호가 이렇게 다써 있고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사이즈가 커서 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먼저 앞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캔디 화분이에요. 캔디 화분. 캔디 화분이 지금 보시면 이것도 다시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캔디 화분은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뭘 붙여요. 습자지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화분에다가 막그 우리 왜 옛날에 그걸 뭐라 하더라? 그림 붙이기 하는 거? 그런 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뭐야? 전사지로 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붙여가지고 그대로 베낀다고 해요. 그런 그림으로 해서 만드는 화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캔디 분이고 요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일일이 조각칼 같은 걸로 해갖고 일일이 다 새긴 거예요. 하나하나 이 머리 하나하나 머릿결 하나하나 다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꽃잎 안에 있는 그 미세한 이런 날카로운 이런 그림도 다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땀과 정성이 들어갔죠.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 그리려면 얼마나 눈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그거는 정성으로 여러분께서 만든 화분이라고 보시고 득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장. 가치 있는 화분을 내가 소장한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 하나하나 숨은 그림 찾기 해보면 나올 거예요. 비슷한 듯,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다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만 가질 수 있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46번입니다. 46번이고,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종이컵 내면은 이렇게 여유있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정면과 옆에 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약간 이렇게 옆에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몽클이라는 이런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사각다리로 네 개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멍이 정말 시원하게 뚫려 있죠? 이렇게 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는 요 캔디 그림 보시고요. 요 그림으로 선택을 하시려면 46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되시죠? 이거는 46번입니다.
47번입니다. 47번도 그림 캔디 분인데, 이 아이는 캔디, 이 캔디는 지금 앉아 있나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웨이브가 잘 나왔네요. 리본을 딱 묶고 있습니다. 아까 46번은 꽃핀을 꽂고 있었는데, 얘는 리본핀. 그다음에 옆에 꽃이 이렇게 있고요. 보세요. 자세히 여기 보여드리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이즈 안 보여드렸나요? 사이즈가 여기 시, 사이즈가 안써 있는데 사이즈 12, 12래요. 12, 12, 12, 12. 지름도 12, 높이도 12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47번, 47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요, 요렇게 캔디 모자를 썼죠. 모자를 쓴 캔디고요. 옆에 요렇게 꽃팔찌도 껴있네요. 이렇게 꽃잎도 휘날리면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 다 똑같아요. 옆에 이렇게 몽클 이니셜 이렇게 한글로도 써 있고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각뿐이고요. 사이즈 12, 12이고요. 요 그림은 48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49번이요. 가격을 이야기 안 했네. 7만 원이에요, 여러분. 7만 원. 그건 자막으로 제가 써드리니까 먼저 보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아까는 핑크 모자였잖아요. 얘는 빨간 모자입니다. 여기도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보세요. 꽃그림, 핑크 꽃, 하얀 꽃이네요. 하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화분은, 요 그림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요거는 49번이에요. 49번, 가격 7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12 곱하기 12이에요. 49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사각뿐, 소형 사각뿐이에요. 여기 보면 헬로키티의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귀엽죠? 그리고 옆에 부분은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그림들도 있으니까 번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번호로 이제 가는데 3개 세트를 해주셨어요. 3개 세트 10 곱하기 10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사각뿐이고요. 사각뿐이고, 3개 하시면 8만 5천 원. 하나에 3만 원에 계단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계단 가격은 3만 원인데, 3개를 하시게 되면 얼마? 85,000원. 요게 화분 이제 여러분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 아니라요. 이제 7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에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7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무료 배송으로 받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세트로 맞춰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만 원인데 85,000원 데려가세요. 그리고 낱개를 원하시잖아요. 하나, 나는 두 개만 필요해 그러시면 계단 가격은 3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36번이에요. 36번은 요런 스타일로 가는데요. 종이컵 넣어볼까요? 종이컵 이렇게 옆에 놔볼게요.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고요. 넣으면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헬로키티 하트가 3개 달려 있고, 이런 그림 하얀 색깔의 빨간 리본 또는 이런 약간 주황, 옅은 주황 하고 뭐 조금 달라요. 옷도 조금 다르고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요거가 좋으시면, 요 스타일이 좋으시면 요거는 36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하고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단 가격은 3만 원에 가능해요. 자, 이제는요. 이제는 안 빼고 이렇게 나란히 올려놓은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개 사각뿐이고요. 요거 보시면 요건 37번이에요. 37번이고, 그다음에 여기 색깔 보세요. 여기는 바탕이 이렇게 핑크,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요? 빨강? 빨강이에요.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만 이렇게 색깔이 없네요. 이렇게 이니셜 뒤에 부분에 붙어 있고, 다리, 오른다리로 붙어 있어요. 요거는, 빨간색과,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래 거는. 거의 밑에 부분만 좀 딸기하고 요거만 달라요. 앵두. 과일만 좀 다른가, 밑에? 그러네요.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사각뿐이고요. 요거는 몇 번이냐면 37번으로 하시면 요거 가요. 요게 3개 나란히 가고요. 만약에 나는 요거 하나만 좋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37번입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 가격. 3개 가격에 85,000원. 계단 가격은 3만 원에 드립니다. 요거 37번 드렸고요. 38번이에요. 38번은요, 이렇게 이제 핑크 바탕으로 뒤에 하나, 여기 뒤에 부분만 3개 없고요. 이렇게. 핑크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풍선, 하트 풍선이죠. 요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고양이가 커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요런 모양의 화분이에요. 핑크네요. 핑크 세트. 요렇게 세개 가는데 요거는 38번이에요. 38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9번이에요. 39번은요, 또 그린색의 바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스누피 그림이죠. 하트 있고요. 옆에, 뒤에만 이렇게 뭉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린색 톤으로 들어가 있고, 스누피 그림이고요. 요것도 모자 쓴 스누피죠. 이렇게 빨간색 바탕이 있고, 뒤에만 없고요. 이렇게 해서 3개 세트 스누피입니다. 요거는 39번. 39번으로 선택하시면 요걸 보내드리는데요. 스누피 그림. 앞전에는, 앞에 거는 이제 헬로키티였잖아요. 요거는 스누피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39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40번입니다. 40번은요,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파마 머리의 아가씨. 귀여운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바탕 핑크로 되어 있어요. 바탕이 핑크. 머리 색깔이 좀 달라지죠. 노란색 머리와 보라색, 그 다음에 갈색 머리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40번이에요. 40번이고요. 가격은 동일 가격이죠. 40번 선택해 주시면 요거 보내드립니다. 41번입니다. 41번도요, 이렇게 파마 웨이브 머리, 앞에는 이렇게, 쳐 있죠? 단발처럼? 짧은 단발을 앞에 머리만 하고 있습니다. 빨간 머리에요, 빨간 머리. 리본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리 4개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노란 바탕이고요. 이런 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라 바탕에 이런 그림. 이렇게 해서 3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41번이에요. 41번 선택하시면 요거 보내드리고 가격은 세트 85,000원. 낱개 가격 30,000원입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도 비교해 주시고요. 41번입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요. 여기 종이컵 여기 똑같은 사이즈니까 사이즈는 똑같아요. 10 곱하기 10. 이렇게 보라색하고 이렇게 웨이브 머리. 보세요. 이런 머리가 있어요. 하얀 바탕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핑크 바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머리는 이렇게, 요런 머리. 이것도 보라색의 머리, 바탕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3개 세트고요. 요거는 4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42번이에요. 이거는 꽃화분이에요. 꽃화분. 꽃이 크게 그려져 있는, 해바라기 꽃.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바탕이 없이 꽃 정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아요. 스타일도 똑같고, 다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 꽃, 큰 꽃이 이렇게 하나 한 송이 딱 그려져 있고요. 이 아이 얘는 목련 같은데요. 장미다 장미, 하얀 장미네요. 하얀 장미 꽃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3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43번이에요. 43번 선택하시면 요 꽃화분, 요 화분으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요, 44번이에요. 44번이고, 요것도 꽃 그림이 좀 달라졌죠? 요런 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뒤에는 없고요. 다리 크게 뚫려 있고요. 요 꽃, 핑크, 하얀 꽃하고, 또 요거 핑크, 빨강, 요런 꽃으로 되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모스 같죠? 요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되게 다 가져가시면, 요거 44번이거든요. 요 그림은. 요걸로 가져가시면 44번. 좋으시면 이걸로 44번입니다. 개당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4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번이고요. 이거는 코스모스 두 개가 코스모스 그림이죠. 여기 밑에랑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이 꽃은 또 다른 꽃, 양귀비꽃인가? 이렇게 보세요. 예? 맞죠. 양귀비꽃이에요. 이렇게 해서 45번. 45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다 똑같아요. 이거는 45번 화분 3개 세트로 85,000원입니다. 하나는 3만 원이고요. 7만 원에 해당하는, 아까 앞전에 제가 번호를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지니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같은 가격이고, 사이즈도 12 곱하기 12 사이즈예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 그림, 테리우스예요. 예? 안소니? 테리오스. 요 테리오스도 있고요. 짝꿍으로 두개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두개 나란히 짝꿍으로, 그죠? 요러고 요런 그림도 있습니다. 탈모자를 쓴털 머리띠. 요런 그림도 있고, 요 아이, 남자아이. 안소니. 아, 짧은 안소니예요? 와, 진짜 만화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요거, 캔디, 요런 모자 쓴, 요런 그림도 있고요. 안소니, 요렇게 밝게 웃는 요런 얼굴. 요런 또 얼굴이도 있고요. 그다음 요거 테리우스 다이나 머리 기니까 요 그림도 있고 캔디 그림 보세요 스타일 요런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죠? 요 그림 다른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다른 것도 해주셔도 돼요 가격은 똑같이 7만 원에 드리는 거고요 요 위에 공주 그림 원형 화분이 이건 대사이즈
엄청 커요. 이거는 17만 17만 원이에요? 여기 써 있어. 15.5 곱하기 16. 17만 원. 캔디는 15만 원. 캔디는 15.5 곱하기 16 사이즈, 대형 사이즈. 17만 원. 요 한복 그림은 17만 원이에요. 커요, 커. 사각이에요. 큰 대형.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요거는 17만 원이고, 캔디는 15만 원. 네. 눈이 아주 시원합니다. 엄청 큼직하네. 큼직큼직하네. 이쁘다. 이뻐요. 그쵸, 여러분? 이뻐요. 노란 머리에 캔디예요. 요거는 원형, 캔디는 원형이구나.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캔디분도 큰 대형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선택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요, 요거 소형분, 소형, 미니분, 콩분이 이렇게 지금 모듬으로 되어 있어요.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번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88번으로 갑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사이즈가 8 곱하기 7, 9만 원이에요. 5개 9만 원. 한개 15,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한개 5개 하니까, 뭐, 3만 원, 3만 원 해서, 둘? 요거 두 개, 네 개면 6만 원에다가, 15,000원이잖아요. 2만 원인가 보다. 아, 이거 말고. 이거는 2만 원씩인가 보다. 이건 2만 원씩이죠. 큰 거. 네. 이건 2만 원씩. 콩분이 15,000원이고. 어쩐지 계산이 이상했어. 요거 10만 원이에요. 원래 5개. 2만 원씩이니까. 근데 9만 원에 드리는 거거든요. 9만 원 드리는 거고, 사이즈는 8 곱하기 7이에요. 8 곱하기 7이고요. 88번이에요. 88번이고, 스타일을 보시면, 요렇게 하얀 바탕이 있는 요런 그림도 있고요. 종이컵을 위에 떠보면 이렇게 밑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요런 사이즈. 원형이고요. 애기 얼굴 그림이에요. 긴 머리, 단발머리 애기 얼굴 그림인가? 예. 이렇게 이것도 있고, 요 파란색 바탕도 있고요. 보라색 바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세트거든요. 원래는 10만 원인데 오늘 9만 원을 드립니다. 요거는 88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0번을 보여드릴게요. 90번. 90번도 똑같은 사이즈예요. 종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요. 보시면 애기 얼굴이 틀리죠. 이렇게 얼굴이 틀려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8 곱하기 7 사이즈고 보면 요거가 번호가 두개 붙였는데 요거는 89번으로 할라 해야 되겠다. 89번으로 할게요. 89번으로 하고요. 애기 얼굴이 요런 얼굴. 보시면 이렇게 꽃 옆에 꽃이 있고요. 요것도 꽃이 있어요. 색깔, 꽃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그림,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 똑같이, 약간의 변형이 있죠?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5개 세트예요. 5개 세트로 해서 89번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9만 원에 드리고, 무료배송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91번으로 되겠습니다. 91번이고요. 종이컵은 똑같이 아까 사이즈 똑같아요. 8 곱하기 7이고요. 요거는 이제 모자 쓴 지태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죠. 노란 바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블루색, 하늘색 바탕이 되어 있고 모자 쓴 먼기 긴 머리 그 뒷모습이고 얘는 빨강색 뒷모습 이렇게 꽃잎도 막 흩날리죠? 요거는 저 까만 바탕이고요. 노랑 바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3개, 아니 5개 세트. 5개 세트 이렇게 보세요. 요게 좋으시면 요걸 데려가시는데 요거 번호는 9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가격은 똑같으니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가격 만원 정도 할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92번이에요. 92번은요, 또 요것도 그림이 살짝 달라지죠? 애기가 단발머리에 꽃이 옆에 꽃핀을 이렇게 꽂아놓은 거, 다리 3개 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아요. 요런 노랑 바탕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그림은 똑같고, 바탕 색이 조금씩 달라졌죠? 색 색깔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세트예요, 이것도. 92번 선택하시면 요걸 보내드려요. 가격도 동일하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93번은 이제 콩분. 아까 건 미니분이었잖아요. 이건 콩분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6 곱하기 6이고요. 가격이 7만 원이에요. 요거는 하나의 계단가격 15,000원이고, 92번까지 보여드린 건 2만 원씩 하는 거예요. 15,000원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6 곱하기 6이니까 종이컵 밑바닥하고 똑같아요. 밑에 구멍이. 종이컵보다 좀 작아요. 콩분입니다. 콩분이고요. 사이즈 보셨죠? 이거는 이렇게 꽃핀 색깔이 좀 달라요. 보면 아래쪽 이렇게 3개
5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콩분이고요. 요거는 5개 세트로 7만 5천, 7만 원이에요. 7만 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요것도 6개네. 6개, 6개. 어쩐지 제가 좀 착각을 이렇게 자주 하지. 제가 6개네요. 5개인 줄 알았대. 이 콩분이 6개? 맞죠? 6개죠. 잠깐만요. 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좀, 13,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섞여 있대요. 요게 13,000원에 판매되는 게 있는데, 저는 별 차이 모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거는 93번이에요. 93번 사이즈는 똑같고요. 밑에 아래 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콩분입니다. 이거 93번, 똑같이 7만원에 드립니다. 94번은 이제 5개로 됐어요. 이거는 계단가격이 15,000원이래요, 다. 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좀 콩분이라도 좀 가격이 비싼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나 봐요, 5개. 같은 그 가격으로 판매되는 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보시고요. 계단 가격이 15,000원이고, 그림도 더좀 얘가 작업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 15,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5개 하시면 75,000원이지만 5,000원 할인돼서 7만 원에 드립니다. 콩분입니다. 이건 94번입니다. 자, 95번입니다. 95번도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이 6 곱하기 6이고요. 저희 거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그림은 요런 거리. 6개가 들어가 있죠. 요렇게. 애기 단발머리 행복소녀가 웃고 있죠?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요 화분도 이렇게 6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6개 해서 똑같은 가격 7만 원에 드려요. 요것도 할인이 된 금액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콩분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든 거라서 콩분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애기 옷도, 애기, 그러니까 어른 옷도 비교했을 때 애기 옷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콩분도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는 95분입니다. 96번은요, 또 스타일이 달라져서요. 얘는 이제 3개로 커요. 사이즈가 크죠? 요런 허리병 스타일의 위에 지금 허리 라인이 있고요. 입구가 나팔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리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약은 안 발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뒤에 몽골 그림이 새겨져 있고요. 요런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요런 스타일. 요거, 종이컵 넣으면 들어가죠? 밑에 들어갑니다.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사이즈가 9 곱하기 7이에요. 9 곱하기 7이고요. 7만원. 3개로. 3개 똑같은 그림인데, 꽃송이가 4개. 여기도 노란 꽃이 섞여 있죠? 요거랑, 요렇게 핑크꽃 3개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96번이에요. 이렇게 3개 해서, 요거는, 7만원에 드립니다. 이건 96번입니다. 97번도 같은, 비슷한 스타일이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똑같이 7만원 드리는데, 요 그림이 뭐, 거의 3송이 비슷비슷하니까, 보세요. 그래도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7번입니다. 97번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7만 원에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들어가고요. 라인 보셨죠? 여기 입구 나팔형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좀 넓은 그런 화분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거고요. 요거 번호는 97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화분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소개, 준비된 거는 이제 소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밖에 화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사각분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이즈가 좋죠. 11 곱하기 12 사이즈예요. 널찍한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소형보다는 중형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가격은 모두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이고, 큰 사이즈가 또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여기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 만든 화분이죠. 그 전에 있던 건 이제 판매가 되고, 또 구워갖고 만들어서, 구워서 나온 화분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장미꽃, 정말 이쁘죠? 디테일하게 아주 그림이 섬세한 그림으로 아주 잘, 일일이 손으로 한땀한땀 만들어낸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이죠. 작품 화분입니다. 몽쿨 세라믹 공방분이고요. 요거 사이즈 큰거12 곱하기 11 사이즈는 여기 있는 거 6만 원이에요. 이런 강아지풀도 있고요. 방울꽃, 이런, 수국도 있고요. 보시면, 꽃그림이 조금씩 다르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캡처하셔갖고 주문하시면 사장님께서 드릴 거예요. 여기는 6만 원에 해당하는 화분이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화분들 여기 딱 진열돼 있죠? 요거는 이제 3만 원 계단 가격 10 곱하기 10이고요. 여기 있는 건좀 낮아요. 위에 거 보여드린 거보다 좀 낮은 화분들은 4만 5천 원. 보시면 요런 국화꽃, 빨간 국화예요. 요런 거 튤립도 그려져 있고, 애기 그림 보시고요. 스누피도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있고, 요런 건 45,000원. 좀 넓이가 넓으나 본. 높이가 좀 낮은, 그래서 11 곱하기 10일 거예요, 이거는. 애기 그림도 있고, 이렇게 행복소년 그림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사각인데 좀 낮으나 본. 요거는 45,000원. 옆에 좀 소형, 제가 소개해드린 거 3만원. 가격대가 좀 다르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도 다12 곱하기 12 사이즈예요. 이건 다 6만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높이도 12. 그래서 약간 롱스런 그래서 목대 있는 거 심어주셔도 목대 있는 거 심어주셔도 이 사이즈는 어울려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 이런 그림들 보셔요. 이거 목련꽃도 있고요. 이런 엉겅퀴 꽃 한땀 한땀 다 이름이 일일이 새긴 거거든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보시면 풍경 화분도 있어요. 여기는 풍경 그림도 이렇게 그려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꽃 그림이 주로 많이 그려지죠, 사장님께서. 요새는 이제 좀 다르게 시즌마다 여름이면 또 여름 그림도 그리고 연말이면 또 산타 그림도 그리고 눈 그림, 뭐 눈사람 그림 이런 것도 계절마다 또 다르게 그림 작업을 다시 하세요. 그래갖고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클 밴드도 있습니다. 세라믹 공방 이렇게 치시면 밴드도 나와요. 그러면 가입해갖고 다양한 더 많은 화분들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좀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도 해주셔서 많은 화분들을 더 보셔도 괜찮아요. 보는 데는 돈안 들잖아요. 그냥 구경한다 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안산에 있어요. 초지동에 자리하고 있고 초지 근처에 있으니까 오시고 싶으시면 회사님께 문자로 하셔갖고 만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다 하거든요. 다 보실 수 있어요. 만들어낸 화분도 여기 한 자리에 다 모여져 있고요. 여기서 만드는 그 흙, 빚는 흙으로 이제 화분 모양 틀을 잡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있고요. 가마도 여기 방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몽클 세라믹 수제 공방. 공방이고요. 저는 여기 와서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몽크 세라믹 공방 화분이 새롭게 나와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아쉽네, 왠지. 다음에 또 봐요.